자, 얘를 시마트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시마트론을 실행을 해서 자, 세문서에 자, 스케쳐 선택하시고요. X, Y 선택하고 원 그리기에서 원의 크기가 이게 60. 다시 또 원을 그리는데 원의 크기가 이제는 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등각보기에서 이렇게 되고 선에서 그 병합 기능에서 얘를 멀티선으로 분리했다가 그래서 얘 하나만 선택하시고 솔리드에서 돌출 새 솔리드 만들어서 방향은 아래로 높이는 3, 4, 50 하겠다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어디 갔니? 이 선하고 이 선 선택을 해서 선에서 병합 싱글선으로 병합을 하고 얘를 가지고 솔리드에서 제거. 제거하는 양은 15만큼.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에서 900. 900 기준면 선택하고, 경사면 선택하고, 각도는 15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는데 평면 여기 그 데이텀에서 플랜에서 그 메인 플랜을 가져와서요. 여기 가져왔죠. 가져온 다음에 이면을 선택하시고 스케쳐 선택하시고 정면 뷰 해서 자, 일단 스케치를 하는데 그 직선 그리기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각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20도 20도가 되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딱 필요 없겠네요. 20도만으로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얘와 얘를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칭을 한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자, 얘를 가지고 돌출 제거 하는 거죠. 제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증분인데 관통 양쪽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방금 이 작업한 거를 선형배열 시킬 수 있지 않나? 분할, 병합, 부배, 랩, 축적, 오브젝트 합성, 활성화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그냥 또 한번 하죠 그러면. 자, 여기 방금 했던 얘를 스케치 표시 편집, 삽입, 표시 표시로 하면 되나? 그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복사가 어디 있을 텐데 편집에서 항상 이동. 그다음에 어디? 이거? 원형 배열 체크하고 엔티티 선택했고 그다음에 축은 축을 선택해라. Z축 선택하고 그 다음 횟수는 2개? 3개인가? 각도가 몇 도야 이게? 60도? 60도에서 2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3개? 2개? 아,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얘를 가지고 커팅하면 되겠죠? 제거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제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형상이 일단 완성이 됐고요. 셋에서 지금 면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숨기겠습니다. 이거하고 아니다. 페이스 플랜 없어지고 커브도 없어지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건데 이 시마트론에서 이 면을 잡으려면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들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각보기 한 상태에서 데이텀에서 좌표계 해놓고 지금 형상 중심 플랜 수직 복사가 있는데 형상 중심으로 해서 이 면을 찍고 이게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아, 이게 아닌갑다. 이게 아닌데? 이거 말고 다시 다른 거 형상으로 해야 되겠네. 형상으로 아닌데 이 면이 찍힐 텐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데이텀에서 형상 중심 아 플랜의 수직 이거 체크하시고 면을 선택하고 아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평면 보기를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원을 그려야 되겠네요. 원을 그리는데 데이텀을 위로 좀 만들죠. 여기서 데이텀에서 플랜을 평행하게 플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15니까 한 20만큼. 20만큼 위에다가 플랜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근데 그 파이가 이 크기가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않네요. 나와 있지 않는데 그이 형상의 가운데 정도에다가 플랜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대충 한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30 정도로 해서 한15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 등각보기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 면에 대해서 그 일정한 위치에다가 축 좌표계의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현재 이 커브를 이 면에다가 투영을 해서 그 투영이 어디 있을까? 이동이 있을까? 선에 있을까? 선에 보면 투영이라고 있네요. 투영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선을 선택하고 가운데부터 누르고 그다음에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기준면은 얘네를 선택하는데 이 면들을 선택을 해서 이 면에다가 투영을 시켜주세요. 이거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원형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 그냥 뭐 제거하죠. 자, 이게 이제 커브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중에 이제 데이텀을 만들 때 아까 플랜 수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원점 위치를 얘로 찍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기준점 그 평면 위치가 되는 거죠. 출력을 할때 우리가 3 플러스 2축이라고 할때그 여기 평면에 원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원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여기 원점이 하나 잡히죠. 얘가 지금 이제 그 하나의 그 좌표계에 그게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도 플랜을 선택하시고 찍어주시고 적용, 세 번째도 평면 점 적용, 여기도 평면, 그다음에 점을 찍어서 적용 눌러주시고, 면 찍고, 적용 눌러주시고, 면 찍고, 적용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평면을 만들어 놓고, NC로 들어가겠습니다. NC에서 만들려면 다시 왔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그리고 얘는 숨기겠습니다. 숨기기.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겠다.
저장하시고 얘를 보내기, 내보내기에서 NC. 자, NC로 내보내기 되죠.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공구는 그냥 10파일짜리 하나로 다 해결할게요. 그러면 10파일짜리 엔드밀, 엔드밀이 e/n 이렇게 해놓고 10파일짜리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일단은 18짜리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공구 경로에서는 얘를 5축으로 선택해 주세요. 5축. 3축이 아니라 5축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트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소재 설정에서는 여기를 그 외형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해서 외형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어디 있어? 가공선 5축이요. 5축이요. 외형선 안 찍어요? 외형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높이 값은 최저 값이 여기다라고 찍어주세요. 마이너스 50이고, 상단은 2로 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상단은 2고, 밑에는 마이너스 50. 이게 소재의 형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형선. 외형선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게 모서리 찍으면 돼요. 됐어요? 네.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 이렇게. 소재가 설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공정. 이제 가공에 들어가는 거죠. 됐죠? 가공 공정 들어가서 황삭 밀링, 황삭 가공 나선. 일단은 이제 그 3차원 우리 3D 공면 가공 그걸로 제거를 할 건데 쭉 맨 밑에 보시면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상. 거기에 파트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파트면을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있죠. 그럼 다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네, 체크 끌까? 사실 밑에는 필요 없으니까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해 주시고 가운데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경계선은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 엣지 부분 있죠. 엣지.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공 경계선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버튼 누르고 확인. 막햄하고 똑같아요, 그죠? 막햄도 이렇게 하잖아요. 경계 찍고, 그 다음에 대상 공면 찍고. 근데 뭐 다 찍어도 상관없어. 다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경계가 여기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안 내려가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에서 공구는 우리가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맨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보면, 안전 높이 50, 뭐 그대로 패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 끝점, 이것도 그냥 50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패스. 하고 그 다음 바운더리 설정. 바운더리 설정인데 얘가 약간 외부로 확장이 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5니까 한 2 정도를 확장하겠다. 가공 경계선 옵셋인데 선상 바깥쪽으로 이만큼 빼겠다. 바깥쪽으로 이만큼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안쪽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차 가공 여유는 0.5.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공구 경로. 경로에서 지금 절삭 모드 하향 절삭 가공 방식은 최적화.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 방식 선택하려니까 너무 많네요. 선택할게. 그냥 최적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스텝. 수직 스텝은 이만큼 내려가겠다는 얘기고 사이드 스텝은 50%니까 공구가 10파이죠. 우리가 막힘에서 하듯이 한다면은 이게 스텝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형 나선형으로 하겠느냐 인데 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 됐고 윤곽경로 됐고 뭐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Z 한 개. 한 개는 지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자, 계산하시면 얘가 이제 마켓하고 비슷하게 작업이 될 거예요. 왜 안 돼? 이렇게 오래 걸리나? 내가 공차를 좀 낮춰놔야 되는데 안 낮췄나 보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일단 잠깐 멈추고.